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냐면, 2차 방정식에서 일단은 뭐, 지난 시간 얘기를 했는데, 근해공식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근해공식이라는 게, x는 뭐, 여기 있다시피, e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이제 이렇게 되고, 얘가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가 뭐냐면, 당연히 하나는 플러스가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e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뭐, 이렇게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2차 방정식의 문제를, 너희들이 이제 뭐, 중학교 때는 그냥 단순히 근을 구하거나, 아니면, 근이 얼마라고 했을 때, 뭐, 미지수를 구하거나, 뭐, 이 정도 수준에서만 했단 말이야. 그래서, 판별식하고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걸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실제적으로 고등학교에서는 뭐, 단순하게 2차 방정식 근구하는 게 사실 목적은 아니야. 근데 이제 2차 방정식이 결국에는 2차 함수하고 결부를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게 2차 함수의 교점, x절편이고, 이제 그런 관계성을 많이 따지게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 라는 문제는 니네가 만날 일은 없어. 뭐, 3차나 4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 근을 구하라는 문제는 뭐, 간혹 만날 수 있어. 왜? 고등학교에 와서 처음 만나는 거니까. 항상, 여러분이 이제 어디에 조금 중심을 두고 문제 공부를 해야 되냐면, 고등학교에 와서 처음 만나는 내용들이지. 그런 내용들은 당연히 중요해. 선생님들도 당연히 그런 것들은 뭐 하는 거야? 출제를 하게 돼 있지. 근데 중학교 내용이야. 중학교 내용이면 중학교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나올 일이 별로 없어. 뭐 어디서 나오냐? 중학교 내용인데 그 내용이 조금 더 깊이 있는, 심화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들은 당연히 나올 수가 있겠지. 어쨌든 그래서 판별식이 이제 우리가 뭘 판별식이라고 얘기를 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갖다가 판별식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왜 판별식이라고 하느냐? 뭐,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친구가 0보다 크냐, 0이냐, 아니면 0보다 작냐에 따라가지고, 어떤,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뭐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확실하게 이제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야? 루트 아니 실수라는 의미지. 무슨 의미야? 루트 아니 실수가 된다고. 예를 들어서 뭐 루트 3, 뭐 루트 2, 뭐 루트 5 이런 것들 말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근이라는 게두 개가 다뭐한 거야? 의미 있는 근이 돼 버리는 거야. 왜? e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값, e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값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두 개는 서로 같은 값이야, 다른 값이야? 다른 값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 그래?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라고 한다면 얘가 0이라는 얘기잖아. 얘가 0이면 이 루트가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ea분의 마이너스 b라는 근이 나오고 여기에서도 ea분의 마이너스 b라는 근이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이두 근은 어떻다라고 보면 돼? 같은 근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뭐라 그래? 뭐 중학교 때는 뭐 중근 이렇게 하고 이제 끝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이야. 그러니까 실근이 두 개긴 한데 그게 서로 뭐 하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야. 중근이라는 말도 사실은 뭐의 줄임말이냐? 중복된 근이라는 거의 줄임말이 중근이야. 그러면 당연히 네가 이런 거 생각도 해볼 수 있어. 우리가 이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도 근이 몇 개가 나와? 세 개가 나오겠지. 근데 세 개가 모두 다뭐할수 있어? 같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x-2의 세제곱이 만약에 0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얘는 x- 뭐이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도 2고, 얘도 2고, 얘도 2가 되겠지? 이런 거는 그럼 뭐라 그러냐? 삼중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세번 중복된 근 이런 뜻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b제곱-4ac 0보다 작다라는 거는 얘는 뭐야? 음수란 얘기잖아. 루트 아니. 루트 아니 음수인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허수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는 이 값도 이 값도 실수는 될 수가 없고 얘는 서로 다른 뭐라고 한다? 두 허수 허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거지.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뭐냐면 딴 거는 다 괜찮아. 어떤 이제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정식이 있고 이거를 물어볼 때 고등학교는 좀 질문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접근을 좀 해야 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이는 판별식 이형보다 뭐야 돼? 커야 되겠지, 그치?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실근이 나온다. 이렇게 질문을 만약에 하면 실근이 나온다는 거에 의미가 뭐야? 하나 나오든 두개 나오든 신경은 안 쓰겠다 그 얘기잖아. 그럼 당연히 판별식 이형보다 뭐야? 크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이 같다라는 거 차이가 굉장히 크죠. 왜? 판별식이라는 거는 범위로 주어지잖아. 범위로 주어지다 보니까 이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최소값이라든지 최대값의 차이도 있고 또 어떤 뭐 정수의 개수를 물어봤을 때 이퀄이 들어가면 당연히 포함이 될 수가 있겠지. 그런 의미에서 이두 가지는 반드시 뭐 해야 돼? 구분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 외에 나머지 내용은 별로 사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고. 그리고 판별식이라는 게꼭뭐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를 뭐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짝수인 x의 개수가 짝수인 형태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에 플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도 반드시 여러분이 뭐 해야 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돼. 이거는 뭐 짝수 근의 공식에서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했던 내용이지, 그치? 자,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거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수학은 공식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외우는 거는 맞죠. 근데 외우는 거에 앞서서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이해를 하고 외워야 돼. 이해 없이 외우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런 거 똑같아. 영어 단어 좀뭐한뭐 10개 이상 되는 단어가 있다고 한번 해봐. 철자가. 그거 뭐 시험 보기 위해서 외우지. 보통 긴 단어 언제 배웁니까? 시험 보기 직전에 외워요. 직전에 외우고 시험 보면 통과해. 근데 통과하고 나서 바로 뭐해? 바로 까먹지. 왜? 의미 없이 외우니까 그런 거야. 근데 수학도 공부를 그렇게 하면은 내가 무언가 들었어, 배웠어, 알것 같은데 다뭐 하는 거야? 다 바로바로 반납해버리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게 그거지. 받았으면 가둬놔야 돼. 가둬놔야 뭐 하는 거야? 쌓이는 거야. 받았는데 그대로 흘려보려면 계속 공부한 느낌만 들지 결국에 쌓인 건 없으니까. 계속 힘 만들어. 나는 왜 공부해도 안 되지? 이 과목이 나오고 안 맞나 봐? 이런 생각이 든다고. 쌓아놓는 방법은 어쨌든 복습을 좀 꼼꼼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보기 1번 같은 경우 뭐이 근을 한번 판별해봐라 라고 되어 있네. 그럼 판별하라 라는 거는 무슨 얘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아니면 같은 실근이냐 허근이냐 판단하라는 거니까 바로 근을 판단하라 라는 이 말은 이제 우리는 수학을 잘 하려면 이 말이 있을 때 수학은 고등수학은 특히 그래요. 수학은 조건이 주어져. 여기도 뭐가 주어졌어? 조건이나 또는 이제 명령어 미션이 주어집니다. 뭐 하라 이런 얘기지, 그치? 그럼 뭐 하라 그러면 반드시 조건이 주어진다고. 조건이 안 주어지는 거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들이야. 이런 건 조건이 없잖아요. 그냥 그 판별해라 그런 얘기잖아. 그러면 그는 판별하라 라는 어떤 그 미션이 떨어지면 우리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떤 공식이나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식을 세울 거냐? 이게 핵심이야. 식을 세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만 하면 돼? 계산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근을 판별하라 이 말은 바로 무슨 말하고 똑같아? 그렇지? 판별식을 사용해서 정리하라 이 말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판별식 써서 계산해 보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뭐할수 있는 문제니까 보기 1번, 2번은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2번이라고 해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의 활용이라고 나오고 이 135쪽은 여러분 시험에 해마다 나오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별표 치시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얘는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2차 방정식에 무엇과 관계없다,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이런 이제 멘트가 주어진다는 얘기야. 무엇과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라는 말이야. 알겠어? 자, 문제로 한번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니까. 보기 3번 보세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얘가 k값에 관계없이 뭘 갖는다고? 중근 갖는다. 이 말이잖아. 그래, 안 그래? 무엇과 관계없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이미 배웠죠? 뭐라고 배웠습니까? 항등식이라고 배웠지. 항등식을 생각을 해봐. 중학교 때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 아니면 고등학교에 와서 배웠어? 그렇지.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말한 대로 이 내용은 뭐야? 중요한 내용이야. 왜?
고등학교에 와서 처음 배운 항등식이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방정식과 뭐 했어? 쫙 합쳐진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뭐한 거야? 좋은 거야. 중학교에 기존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고 새로 배운 내용도 네가 정확하게 소화할 수 있느냐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문제지. 알겠어? 그러면 이 문제를 보통은 이렇게 얘기해. 아, 일단은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을 먼저 하고 판별식을 한 다음에 K값에 관계없다고 했으니까 K는 항등식이잖아. 그러니까는 K에 관해서 정리를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알겠니? 그런데 왜 그럼 K 관계없다고 했으니까 K로 먼저 정리한 다음에 중근하면 안 됩니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다고. 왜 중근부터 하고 판별식부터 하고 왜 이거부터 해야 되냐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러분이 판별식에 대한 의미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 판별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누구를 사용해서 하는 거니? 개수들을 사용해서 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판별식을 했어. 판별식의 결과가 당연히 뭘로만 나타나겠어? X 있어 없어 여기에. 판별식 결과에 당연히 없지. 왜 뭘로만 하니까? 개수로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X 있고 A 있고 K 있고 B 있고 막 이렇잖아. 그런데 이 친구가 누구와? K와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고 했고 AB의 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만들어낸 식에 누가 있으면 안 돼? X가 존재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당연히 K와 A와 B만 존재하는 그러한 식으로 변형을 시켜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러한 식으로 변형을 시켜주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한 거야?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는 아, 판별식 D가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걸뭐 한다?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친구가 또 이제 이게 EA잖아요? EA니까 우리는 뭐, B 플라임 해가지고, 얘를 이용해서, 뭐, 판별식을 쓰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해가지고, 이러한 식이 나온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 그러면 뭐, 이거 이제 뭐, K에 관한 뭐니까? 항등식이니까 K로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네가 0, 네가 뭐 0, 이렇게 되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네. 그러니까 A가 2가 되고 B가 뭐가 된다? 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는 무턱대고 그냥 아, 중근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거 해. 그렇게 하는 건 없어. 그래서 그런 건 없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내가 뭐 하는 거야? 혼란이 안 생긴다고. 헷갈리지 않는다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친구가 뭐가 되면 좋겠다고 얘들아? 완전제곱식이 되면 좋겠다고. 완전제곱식의 다른 말은 뭡니까? 중근이고요. 그러면 중근하고 연관되는 연관 키워드는 뭐야? 판별식이 0. 이런 거는 다 당연히 뭐야? 줄줄이 사탕이야 그냥. 비엔나 소세지 하나 딱 들으면 줄줄줄 딱 쫓아오는 거야. 너희들 뭐 이렇게 카톡 같은데 아니 뭐지 어디냐 뭐 인스타그램 같은데 이렇게 뭐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막 연관 검색 같은 거막 뜨잖아 막. 그치? 수학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완전제곱식이라는 게딱내 눈에 보여. 그러면 얘하고 연관되는 연관 검색어가 머릿속에 쫙 펼쳐지는 거야. 그 중에서, 아, 누구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까라는 걸 모아놓은데 골라내서 식 세워서 계산. 이게 수학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제곱식이라는 단어를 너희들 딱 봤어. 봤는데, 아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그거는 지금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알겠지? 완전제곱식은 어쨌든 뭐 이런 식 아니야, 이런 식. 그래, 안 그래? 여기는 A에 관한 식이 될 것이고, 맞죠? 그러면 당연히 얘가 0이 되는 X값이 몇개 있는 거야? 하나 있는 거지. 그게 바로 중근이 되는 거고. 그쵸? 또 이렇게 중근이 나온다는 거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2차 방정식은 근은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맞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돼버리면 두 근이 똑같아지니까 중근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 이세 가지는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 그러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면 돼? 아,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모든 실수 K값에 합을 구해보라라고 했으니까, 아, 나는 그러면 판별식이 0이 되는 K값을 구하면 되겠구나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 친구를 판별식을 이렇게 했어요. 해서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야. 알겠어? 여기 봐봐. 3K 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9는 0이라는 이러한 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실수 K값에 뭘 구하라 그랬어?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K값의 합은 당연히 뭐 하면 얘들아 가능합니까? 인수분해 하면 당연히 가능하겠지. 근데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배웠잖아. 그치? 다 배웠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웠기 때문에 문제를 잘 보라고. 두 근에 뭘 구하라는 얘기야? 합을 구하라는 거지. K값이 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인수분해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두 근의 합이 뭔지만 알면 되겠지? 두 근의 합은 뭡니까? K제곱의 계수와 K1차 계수, 그치? 이거에 뭐라 그랬어? 부? 반대라고 얘기했지? 답이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이야.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쓸데없는 계산에.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잘 봐봐. 문제를 읽을 때 여러분이 이런 수준까지 와야 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일단은 아, K값이 2개 이상일 확률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하나인데 뭐 합을 구하라 그런 말은 안할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를 쫙 봤어. 쫙 보니까 아, 완전제곱식 오케이. 너 판별식 할 거야. 판별식을 하면 오케이. K가 어떤 식이 되겠어? 제곱의 형태로 나오겠구나. 여기 이미 제곱도 있고. 그래, 안 그래? 그치? 제곱의 형태로 나오겠구나라는 느낌이 있겠지. 그 얘기는 뭐야? 이거를 판별식을 하면 뭐가 된다는 거야? K제곱에 관한 형태의 식이 나오겠다. 어떻게? equal 0으로. 그러면 얘는 새로운 뭐가 되는 거니?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0이 나오게 하는 K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모든 실수 K값이라는 거는 이거의 근을 말하는 거가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바로 써서, 아,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단순히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말하는 어떤 그런 방식대로 문제를 해석을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가 머릿속에 싹 정리가 돼. 정리가 되면 단순 계산만 통해서 뭐 하면 돼? 답을 구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알겠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2차 방정식 얘가 완전제곱식이다. 중근을 갖는다. 이런 걸로 인수분해가 된다. 판별식이 0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 같은 말, 다른 표현. 완전제곱식이다. 중근 떠올라야 되고 중근이다. 완전제곱식이 떠올라야 되고 중근이다, 판별식이 0이 된다, 판별식이 0이다, 아, 중근이나 완제가 되겠구나, 라는 걸로 떠올라야 되고, 실제 식으로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구나, 라는 거, 이네 가지가 순식간에 쫙 떠올라야 되는 게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익히 문제 갑시다. 이쪽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중학교 3학년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여기 보니까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이 있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리고 실수 A에 뭘 구하라? 범위를 구하라, 범위를 구하라, 뭐 값을 구하라라고 했는데, 여기 선생님이 팁을 하나 주면, 지금 얘들아 방정식 문제야. 방정식 문제라는 거는 equal밖에는 없어, 내 눈에. 뭐밖에 없다고? equal밖에는 없어. 그치? 그런데 범위를 구하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말은, 범위라는 말은 얘들아 뭡니까? equal입니까? 부등호입니까? 당연히 부등호죠. 그치? 왜 그러냐면은 뭐 A 값이 얘를 갖다가 뭐 A의 범위를 구했다라고 말하진 않잖아, 일반적으로. A 값을 구했다라고 하지, 그치? 범위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뭐냐면은 부등호란 얘기야. 이런 게다 뭐라고? 연관 검색어라고, 그러니까. 범위라는 말을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아, 부등호구나라는 생각이 떠올라야 된다고. 그러면 방정식인데 부등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공식이나 식이 뭐밖에 없어? 당연히 방정식밖에 없어. 근데, 선생님, 여기서는 그냥 이런 게 당연히 생각이 나죠? 당연하지 않는 때가 있다고. 당연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판별식이라는 걸 내가 떠올려야만이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얘는 그냥 단순하게 판별식 한 번에서 풀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고난이도 문제에 가면 이러한 범위를 이용해서 판별식을 여러분이 떠올려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어쨌든 있어. 알겠지? 그래서, 방정식에서 범위가 나오면, 결론적으로 뭐 하라는 말이야? 판별식을 쓰라라는 그게 지시어야. 범위 구하라, 판별식 써. 범위 구하라, 판별식 써. 다만, 어떤 상황에서니까, 어떤 상황인지를 물어보는 것 따라서
0보다 크냐? 0보다 뭐 크거나 같냐? 아니면 작느냐? 그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 0보다 뭐 하면 되겠어? 크다. 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근데 여기 있는 1이라든지 2라든지 얘네들만 남게 되는 거잖아. 그치? 얘네만 남으니까 어떤 식에 이 식에 누구만 남아야 되더라? A와 숫자들만 수만 남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0보다 크다니까 A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미지수 하나에 식이 하나면 우리는 무조건 그 미지수의 값이라든지 범위를 뭐할수 있어?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자, 허근. 당연히 뭐 판별식 0보다 뭐 하면 돼. 간단한 계산은 쌤이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자, 얘가 중근을 갖는다. k 값을 정하라. 그러면 얘는 봐봐. 값을 정하라. 왜? equal 뭘로 해야 되니까? 0으로 해야 되니까. 그럼 그때 k 값 정해서 뭐 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얘들아 k 값을 정해서 k 값을 만약에 여기다가 넣었다고 한번 해보자. k 값을 여기다가 넣으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근은 어떤 근이 되는 거야? 중근이 되는 거지. 당연히 중근이 되는 거지. 맞죠?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풀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지금 뭐 k 값이 0 또는 12가 나와. 해보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3k가 0이니까 k 값이 0 또는 뭐가 나온다? 12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k가 0이면 없어지니까 x제곱 이퀄 0이니까 아, 그때 그는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겠지. 맞죠? 12면은 뭐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은 0이니까 k x값은 뭐가 나오겠어? 6이 나온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쭉 한번 풀어보시고요.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여기 한번 봅시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중근 알파를 갖는다라고 했네. 중근 갖는다. 그러면 나는 판별식이 뭐가 된다 얘들아? 0이다 이 말이 되겠지. 그치? 그럼 판별식이 0이 되니까 당연히 k와 숫자들만 있는 식으로 바뀌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k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맞습니까? 정리해볼게요 한번. 그러면 a는 1이고요. b는 마이너스 k이고요. c는 k-1이잖아. 그치? 그래서 판별식을 한번 해보면 이 친구 제곱이니까 k제곱 마이너스 뭐야? 4a c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4를 곱하는데 마이너스라는 건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얘들아 항상 뭐야? 뒤에 거에 부호를 바꿔준다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지? 마이너스는 뭐냐? 빼기 개념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건 이제 초등학교 때 개념이야. 그냥 지금 우리는 빼기라는 거는 뭐냐? 마이너스는 뒤에 거에 부호를 바꾼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또 괄호 쳐가지고 계산을 또 하시고 또 괄호 풀고 이렇게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4라는 건 여기다가 4를 곱해서 부호 바꾸니까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4K. 그치? 4 곱하고 부호 바꾸니까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얘는 뭐 당연히 K-2의 완전 제곱이 되는 거니까 K는 뭐가 되는 거알수 있어? 2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K에다가 2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니까 x값은 뭐가 됩니까? 1 되는 거알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2하고 1 더하면 얘가 답이 되는 뭐 단순한 문제네. 넘어갑니다. 자, 2번 문제 별표 5개 치세요. 뭐냐면 여기 보세요. 자, 2차 방정식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요. 2차 방정식인데 사실 뭐 지금까지 뭐 2차 방정식 계속 우리가 봤는데 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문제는 이거지. x 앞에 있는 개수가 어떤 형태로 돼 있어 얘들아? 미지수 형태로 돼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은 뭐야? x제곱의 개수가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되겠지. x제곱의 개수가 0이면 당연히 뭐가 되니까? 2차 방정식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오케이. 결론적으로 얘는 뭐 어떤 생각부터 해야 되냐면 아, n 플러스 2는 뭐가 될 수가 없다? 0이 될 수가 없다. 이거부터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 이러한 사소한 실수가 답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알겠니? 2차라는 말이 빠지면 상관없어요. 왜? 2차라는 말이 빠지면 1차든 2차든 상관없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m이 마이너스 2가 된다고 하더라도 얘가 0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러니까는 2차라는 말이 빠지면 뭐야? 아, m 플러스 2가 0이 될 필요는 없다고. 근데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m 플러스 2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m은 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먼저 체크해 놓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다음 조건 뭐 두실근, 중근, 허근 같은 경우는 판별식 쓰면 되는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판별식을 쭉 써봤습니다. 썼더니 이렇게 나왔어.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갖는 m이라는 게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다고. 이걸 체크를 만약에 안 하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래? 답이라고 여러분이 하신다고. 근데 이게 답입니까? 당연히 답이 아니죠. 왜? 마이너스 2는 되면 되는데 m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 아, 너는 무조건 답이 될 수가 없어. 알겠지? 왜? 2차 방정식이니까. 그런데 첫 번째 미션이 뭐였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판별식을 썼더니 m이 마이너스 6보다 뭐 하면 좋겠다고? 크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렇게 쭉 하려고 했더니 잠깐만. 이 친구 내려놓고 가야 돼. 그러니까는 내려왔다가 내려놓고 다시 이렇게 가야 되겠지. 맞지? 그래서 답이 이 친구하고 얘가 답이 되니까 우리는 m이라는 친구를 어떻게 답해야 돼?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m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를 반드시 뭐 해야 돼? 떨궈놓고 가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알겠습니까? 이것만도 조심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중근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판별식의 결과는 똑같을 거 아니야. 봐봐. 판별식이 무엇보다 크다. 0이다.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0,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는 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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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똑같이 b제곱 마이너스 4ac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물은 똑같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판별식의 결과가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6 나왔잖아. 그치? 얘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6이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6보다 뭐 하면 되겠어? m이 작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알겠어? 응. 자, 27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익힌 문제 2번은 어려워서 체크하라는 게 아니고, 2차 방정식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x제곱의 개수가 뭐야? 음수야. 그치? 좀 이렇게 마스크 벗어도 돼. 편하게 해. 근데 마스크 벗는 게 훨씬 집중도도 잘 되고 좋아, 사실은. 그러니까 알아서 해. 자, 2차 방정식은 얘를 뭘 갖는다고? 실근을 갖는다. 실근 갖는다. 얘는 뭘 갖는다? 허근 갖는다. 그 얘기가 되겠지. 그럼 아, 너는 실근 가지니까 판별식이 0보다 뭐 하면 돼? 그거는 같아요. 그렇지. 크다 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는. 실근이니까. 알겠어? 오케이. 크거나 뭐하다?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얘는 허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뭐가 돼? 0보다 뭐하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하고 이거를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범위가 나오겠죠? K의 범위가? K 범위가 여기서. 근데 여기도 봐봐. 여기도 보면 지금 2차 방정식이라고 했지, 얘들아. 그러니까 일단 여기 있는 K는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 K는 0이 되면 안 된다고. 알겠지? 응. 그렇게 하고 판별식을 쓰시면은 뭐가 되냐면은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니까 0이 안 되니까 아 K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뭐야? 0보다는 작아야 되고 K는 0보다는 뭐야 되고 커야 되고 이렇게가 답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허근이다. 그럼 이거 뭐 판별식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거에서 K는 누구보다 4보다 작다라는 이러한 범위가 등장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뭐뭐하고, 뭐뭐하고는 이것도 만족하고, 얘도 뭐하고, 만족하고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는 이거와 이거에 뭐 하는 거야? 그렇지. 공통인 부분, 이런 뜻이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 이런 얘기 되겠지? 얘가 마 1, 얘가 0, 얘가 4가 되는 거고, 첫 번째 얘는 들어가고, 너는 내려놓고, 얘를 말하는 거네. 그치? 그 다음에 이 친구는
4보다 작다니까, 아, 너는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당연히 범위가 어디야? 여기하고, 여기가 내가 찾는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자, 마이너스 1보다는 뭐하고, 크거나 같고, x가 0보다는 작고, 오케이? 그 다음에, k네. 자, k가, 그 다음에 0보다는 크고, k가 누구보다? 4보다는 작고, 이게 내가 찾는 답이 된다라는 얘기고, 문제는 정수 k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러면 뭐 마이너스 1은 들어가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1, 2, 3. 3개 들어가죠? 그래서 총 개수는 몇 개가 된다? 4개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보시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겁니다. 이것도 별표 쳐야죠? 중요한 내용이네요. K값에 관계없이 뭐를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이런 말이 되는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를 먼저 사용하기 전에 얘를 통해가지고 0이 되는 값, 식으로 정리를 한다는 얘기지. 정리된 식에서 K값과 관계없으니까는 K로 묶어주고, K 없는 거 묶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니가 0, 니가 0. 이러한 내용이 문제를 보면서 머릿속에서, 아,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딱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는 순간에. 알겠지? 나머지는 뭐 단순 계산 문제니까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갑시다. X에 관한 이차식, 얘가 완전제곱식이다. 아까도 얘기했네, 그치? 완전제곱식이라는 거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판별식이 뭐가 된다고? 0이 된다. 그 얘기지. 그러면 이 친구는 K를 제외하고는 미지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치? 그래서 판별식을 여러분이 하시면 K에 관한 식 이퀄 0 이렇게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는 이거는 K에 관한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니까 K값 구하는 거는 뭐 간단히 계산으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지금 이 정도 문제 이렇게 얘기해도 다 이해되지? 좀 빠르니? 282번. X에 대한 이차식이 있습니다. 이차식. 이차식이라는 말을 딱 보는 순간에 뭐부터 체크해야 된다고? 얘부터 체크하셔야 된다고. 왜부터? 왜? A가 1이면? 미안하지만 이차식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항상 이차식이라고 나왔네? 얼른 X제곱의 개수를 봐. 네가 미지수야? 아, 나 그러면 너는 0이 되면 안 되겠구나. 결론적으로 A는 1은 무조건 안 된다. 이거부터 체크. 그래서 내가 답을 구하면 거기에서 A가 1인 경우는 A 값을 뭐 해야 된다? 빼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완전제곱식이 이제 되도록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면 계산해 볼게. 이 친구는 자, B가 지금 어떤 형태입니까? 짝수 형태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B 플라임으로 바꿔주면 뭐가 되겠어? EA-E 이렇게 되겠지. 그치? B 플라임 제곱이니까 4분의 D를 사용하면 이거 제곱이니까 EA-E의 제곱. 오케이? 그 다음, 마이너스 AC니까 A-1, 3A 플러스 1, 얘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응. 그러고 나서, 이 친구는 뭐 전개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쌤이 강조하는 거는 자 봐봐 이거를 전개하면 A 제곱식이 있을 것이고 A라는 식 1차가 있을 것이고 상수항이 있겠지 그래 안 그래? 이런 것들 여러분이 뭐 가능하면 암산으로 하자는 얘기야. 뭔 소리냐? 이거 제곱하면 뭐가 돼? A 제곱은 4A 제곱이지. 이렇게 곱하는 와중에서 뭐가 되는 거야? 3A 제곱이지. 그러니까는 4a 제곱에서 3a 제곱을 빼니까 당연히 뭐만 남아? 얘만 남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는 a 1차는 뭐가 돼? 마이너스 뭐야? 4a잖아.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3인데 플러스 1이지. 이렇게 해서 a 1차가 나오는 거 알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인데 플러스 1이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여기가 있지. 플러스 2가 되겠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4하고 플러스 2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2에 이렇게 되겠지. 저거 두 배, 저 4A 마이너스 4A 두배 해야 되는 거 아, 그렇다. 마이너스 뭐가 돼? 8 되는 거네요. 쏘리 실수.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얘는 아까 말한 대로 뭐 얼마야? 2a가 되니까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6a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은 뭐가 됩니까? 4가 되겠죠.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근데 얘 있으니까 플러스 1, 플러스 뭐가 된다? 5는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쌤은 이 얘기야. 이거 전개하면 뭐 4a 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4 마이너스 3a 제곱 해가지고 또 얼마니? 플러스 2a 플러스 1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전개하고 이 과정을 자꾸 뭐 하는 연습을 하라는 얘기야? 암산하는 연습을 하라 그 얘기야. 알겠니? 이게 훨씬 더 하다 보면 시간도 빠르고 실수도 더 적습니다. 알겠지? 자, a 값을 구하라고 했고 여기서 a 값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1과 5가 되는 거알수 있겠지? 그러면 1, 5에서 누구는 될수 없다고? 1은 될수 없다고 했으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5만 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허수인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은 교육과정 외니까 교육과정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4번.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얘기를 했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쌤이 지난 시간에 뭐다 정리했어.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다라는 얘기야. 이런 2차 방정식. 그리고 이거의 두 근을 알파베타라고 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두 근의 합은 x제곱과 x1차의 부호반대. 알겠지? 두 근의 곱은 x제곱과 상수항의 부호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네. 알겠지? 두 근의 차는 이거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변형공식으로 간단하게 여러분이 해결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이따 선생님이 하고 두개 확실하게 좀 알아놓으세요. 됐지? 이것도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혁이는 다 설명했고, 이름 뭐라 그랬지? 희준이 너는 이거 왜 그런지 알아볼라? 알지? 이렇게 뭐, 다 더하고 빼고 하는 과정에서 되는 거 알고 있지? 넘어갈게요. 뭐, 구해봐라. 뭐, 해보면 되는 거네요. 어렵지 않은 거니까. 해보시고. 자, 2번.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라고 했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보면, 두수 알파베타를 근으로 갖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럼 당연히 여러분이 뭐, 이렇게 x-1, 이렇게 하면 이거의 근이 1이고 이거 근이 마이너스 2였잖아. 그치?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어? 부호를 반대로 해서 들어가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들어가면 되고 이거를 전개하면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이 그냥 얘를 바로 가지고 와서 뭐라고 우리는 조금 암기를 하나 해놓냐? 최고차항의 계수 이렇게 해놓고 알겠지? x 제곱 마이너스 뭐 x 합 x 플러스 곱은 0 이런 식으로 뭐 하자는 얘기야? 그냥 정리 딱 하나 해놓자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두 근이 만약에 3하고 2야. 그리고 최고차항 x 제곱의 계수가 2다라고 얘기를 하면 시간 번 구해봐.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2 가로 하시고 알겠어? x 제곱 더하면 얼마니? 5. 부호 반대? 이렇게. 오케이? 곱하면 얼마? 6. 이퀄 0. 두 배씩만 해주면 게임 끝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사실 뭐이 내용도 중3 때다 했던 내용이야. 그쵸?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쭉 나와 있으니까 연습 한번 해보시면 돼요. 선생님 4번만 한번 해볼까? 두근 이렇대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두근 이러면 하나가 2 플러스 i고 하나가 2 마이너스 i야. 여러분은 빨리 뭐를 구해? 합을 구하고 곱을 구하라는 얘기 알겠어? 합은 얼마니? 4 이렇게 되겠지. 켤리는 당연히 뭐 실수 두 배니까. 곱은 뭐가 됩니까? 앞에 거 제곱. 실수 부분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 제곱이니까 5인 거 바로 알 수가 있겠네. 그쵸? 그러면은 당연히 x. 개수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가로 열고 x 제곱. 합 x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 그러면 2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2x 2분의 5는 0.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끝난다. 그냥 단순히 이런 문제야. 알겠지?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이용해서 2차 인수분해를 하라. 그 얘기인데 이거 뭐 별로 쓸데없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복소수 범위까지 뭐 인수분해 하라. 이런 거뭐 여러분 만날 일 별로 없어요. 하라면 하면 돼. 알겠지? 하라면 하면 되고, 복소수가 만약에 얘들아 1 더하기 i하고 1 마이너스 i가 근으로 나왔어. 알겠어? 그럼 인수분해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니?
그는 무조건 얘들아 어떻게 들어간다? 부호 반대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x 부호 반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x 부호 반대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이렇게 들어가면 돼. 알겠어? 반대로 얘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하면 돼? x가 아닌 나머지가 부호 반대로 나온다 생각하면 됩니다. 세 개든 몇 개든 상관없다고 알겠지? 얘가 어떻게 나와? x를 제외한 나머지가 부호 반대로 나온다. 이러면 근이라고. x-2 플러스 루트 3, x, 이런 식으로. x 마이너스 이렇게. 이거 근 얼마라고? 코미랄 하나도 없다고 그냥 부호 반대로 나오라고, 어떻게? 2 빼기 루트 3, 얘는. 알겠어? 얘는 어떻게 나오라고? 2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3이야. 그럼 어떻게 나와? 이거 먼저 끄집어내고, 3. 이거 먼저 끄집어내고, 3. 끝. 됐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4번에 2차 방정식의 현례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의 현례근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얘기야. 개수라는 거는 뭐야? A, B, C를 말하는 거지. 개수가 만약에 유리수라면, 뭐라면? 유리수라면, 무슨 얘기야? 루트나 i가 아니란 얘기지. 유리수라면, 뭐라고 돼 있어? 한 근이 이렇다. p 플러스 q 루트 m이다. 그러면 얘는 짝꿍. 짝꿍은 뭐야? 무리수 쪽의 부호가 반대인 거를 말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개수가 뭐라면? 실수라면, 개수가 실수인데, 한 근이 p 플러스 q i야. 그러면 나머지 한 근도 뭐가 된다는 거야? 켤레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뭔 소리냐면, 만약에 x제곱 루트 3, x 플러스 2 이퀄 이런 식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 이런 식이 있는데, 한 근이 1 빼기 루트 2라고 해보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다른 한 근은 1 플러스 루트 2가 아니라고. 이런, 이 얘기야, 지금 이 얘기가. 한 근이 이렇게 되면, 또 다른 한 근이 이러한 켤레 형태의 근이 되기 위해서는, 개수들이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고, 얘들아? 유리수가 돼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무리수 개수근이 있으면, 한 근이 이거면 또 다른 한 근은 이게 아니라고.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근데 이런 문제, 이거나 이거 여러분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이런 문제들은, 블랙라벨 3단계 정도 가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 특목고 정도에서 나와, 이런 문제는. 여러분 학교에서는 지금까지 여러분 학교 개교 이래까지 좀 그렇고 한 20년 동안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앞으로도 나올 일은 없을 겁니다. 알겠죠? 근데 알고는 있으라고. 알겠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렇게 무리근이야. 무리계수야. 유리수가 아니고 실수계수야. 무리계수일 때는 한 근이 이러면 다른 한 근은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자, 보기 5번. 한 근이 이렇다. 또 다른 한 근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e-i가 되겠지. 왜? 실수 ab잖아. 그래, 안 그래? 맞죠? 얘가 실수 ab, 그러니까 얘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 이게 실수라는 보장이 있어야 한 근이 e 플러스 i면 또 다른 한 근은 e-i가 된다고.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뭐 ix 플러스 뭐 e 플러스 i.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으면 한 근이 e 플러스 i면 또 다른 한 근이 e 마이너스 i가 아니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우리가 안 나온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실수라는 의미는 사실은 이게 한 근일 때 다른 한 근이 이거라는 걸뭐 하는 거야? 보장해 주는 거야, 그냥. 알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a하고 여기 있는 b는 여러분이 어떻게 구하시면 되겠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지. 두 근의 합은 뭐야? 4잖아. 그래, 안 그래? 이 4가 여기서는 바로 뭐야? 마이너스 a가 되겠지. x제곱과 1차의 관계에서, 분수 형태에서 부호 반대니까. 이 친구가 바로 뭐란 얘기야? 4니까 a는 마이너스 4다. 이 말이 되겠지. 두 근의 곱은 뭡니까?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5가 될 것이고, 이거는 여기에 관계에서 바로 b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생각을 해야 돼. 어떤 이런 2차 우리가 방정식을 만났어. 알겠어? 여기에서 A, B, C의 이거의
값을 구할 거야. 알겠니? 값을 구할 건데 내가 뭐를 알고 있어? 근을 알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뭘로 간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알겠지?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이것을 이용해서 뭐 한다는 얘기야? 문제를 푼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증명은 얘는 뭐 한 근이 이럴 때 나머지 한 근이 왜 그러느냐라는 거니까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요. 얘보다도 얘가 더 중요합니다. 2번 한번 볼게요. 이거 사실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을 한번 하긴 했는데 이런 내용이야. 자,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 이퀄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면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가끔씩 나오고 나오면 완전 개꿀이야. 그냥 어렵게 문제를 풀 거를 그냥 1초 만에 문제 풀어버리니까 그런 거야. 자,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 알겠지?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눈 크기 두고 한번 보세요. 얘하고 얘하고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A랑 C가 바뀌었어요. 이게 뭐 정확히 말하면 AC만 바뀌었다. 근데 얘는 이제 뭐 세 개니까 이제 그렇게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갔다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럼 이런 식으로 개수가 뭐에 자리 바꿈을 해. 알겠어? 자리 바꿈을 하면 근이, 오, 근이 어떻게 됐어, 얘들아? 역수가 돼. 근이 뭐가 된다고? 역수.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퀄 0. 자, 이거의 근이 얼마죠? 2라고? 이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2x제곱 자리 바꿔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퀄 0. 자, 근 한번 구해보자. 2x, x, 1, 1 빼기 빼기 2분의 2라고 뭐야? 1. 이렇게 되겠지. 이거의 뭐? 역수. 이 얘기라고. 알겠어? 그래서 아, 이러한 식의 근이 이렇게 됐을 때 얘네가 자리를 다 바꾸는 거. 자리를 다 바꾼다는 거는 3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AC가 바뀌는 게 아니야. 자리를 다 바꾸는 거야. 알겠어? 제일 낮은 차수가 제일 높은 차수로 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알파 베타 감마라는 근이 어떤 식으로 되냐? 이런 식으로 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계수가 자리를 뭐하면 바꾸면 근은 무슨 관계가 된다? 역수가 된다. 이런 거 뭐 하나 알아놓으시면 나중에 나오면 뭐 편하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알겠지?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시계값을 한번 구해봐라 했네요. 뭐 이 친구야 뭐 두 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합이 4죠? 네. 합이 4. 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오케이. 얘는 합을 뭐하는 거? 제곱하는 거지? 합제곱 얼마? 16.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지? 네. 플러스 6. 뭐 이 정도로 하면 끝나겠네요. 됐죠? 얘는 뭐 합의 몇 제곱? 3제곱. 그치? 알파 플러스 베타의 3제곱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잖아 너희들. 그치? 집어넣어서 풀면 되고, 이거는 뭐 알파 베타 곱, 그치? 얘는 알파 3제곱 베타 3제곱이니까 여기 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지. 이해됐죠? 이 친구는 뭡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그쵸? 뭐 계산하면 돼요. 뭐 이런 거는 계산 문제니까 잠깐 해보면 되고. 자, 284번.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예요? 7. 7이죠. 알파 베타가 얼마예요? 1. 1이야. 그치? 그러면 이거를 구하라고 했잖아. 맞지? 네. 이거 우리 어떻게 구할 거야? 이거 여러분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지금 뭐 알파값 베타값이 지금 얼마인지 알아 몰라. 물론 뭐 근의 공식으로 구하면 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치? 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제곱을 해요? 자, 얘를 뭐 그냥 A라고 해보자. 그럼 A 제곱을 한번 해보자.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겠네. 그치? 네.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되겠어? 2루트 알파 베타.
2 루트 알파, 2 루트 베타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죠? 7이니까, 너는 7이다라고 되겠지, 플러스. 자, 얘는 그럼 얼마죠? 응? 2. 2에요? 이게 왜 2에요? 2 루트 알파 베타가 되잖아요. 자, 여기서 알파 베타가 바로 뭐냐면은, 뭐, 여기서, 자, 그래, 오케이. 루트, 알파, 루트, 베타는, 자, 이렇게 볼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렇게 볼수 있겠지? 왜 이렇게 볼수 있어요? 아, 무조건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까? 루트 알파, 루트 베타가 무조건 루트 알파 베타가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문장 바꿔볼게.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나라는 거. 왜? 알고 있죠? 아니요, 모르는 것 같은데. 엥? 복수수 전체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걸 모르면 안 되는데. 그러면 너는 이걸 얘 이걸 얘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두개 그냥 곱하면 되니까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런데 얘는 뭐야? 이렇게 되겠지? 얘는 뭐가 돼? 이렇게 되죠? 그러면 루트 뭡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i제곱 뭐 만듭니까? 이렇게 만드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친구가 뭐가 되면 음수가 되면 두 개를 그냥 곱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바깥에 뭐가 생긴다고? 마이너스가 생긴다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복수수에서. 복수수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단순하게 복수수 계산하는 게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딱 지나고 나면은 복수수 내용에서 내가 딱 건질 내용은 그냥 이거 하나야. 계수 부호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만약에 여기 같으면 얘가 지금 이렇게 플러스 7이었기 때문에 축 때문에 뭐 그냥 얘는 그냥 바로 이렇게 와버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 와버리면 되니까 알파베타가 얘가 1이니까 얘는 그냥 플러스 2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지 9가 되니까 뭐 A 최고 그러면 뭐 A는 뭐가 되느냐? 3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왜? 알파베타가 둘다 뭐니까? 양수니까. 음수가 될 일은 없으니까. 맞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만약에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보자고. 그러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꼭 기억해. 그러니까는 얘는 뭐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7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얘도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뭐가 돼? 2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되겠니? 그러니까 a 제곱이라는 거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9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a라는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풀마 3 i 이렇게 돼야 되겠지. 됐어 안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 a라는 친구는 누가 답이 되는 거야? 얘가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쌤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 이 얘기야. 여기에서 이 문제만 놓고 보면은 이거 구하는 거는 사실은 뭐 그렇게 복잡할 거는 없어요. 알겠지? 근데 얘가 플러스가 돼서 뭐가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은 그렇지. 얘가 이렇게 음수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면 알파도 음수고 베타도 뭐가 되는 거야? 음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알파 베타 둘다 음수가 되면은 루트 알파 루트 베타라는 거는 마이너스 루트 알파 베타 이렇게 뭐 해야 된다? 그렇지?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 부호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아마 뭐할 거야? 다 틀릴 거야. 그냥 뭘로 계산하겠어? 그렇지. 플러스 값을 계산하겠지. 무슨 뜻인지 알겠지? 조심하시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얘는 뭐 어렵지 않은 거야. 이거 마찬가지잖아.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니?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4잖아. 그치? 그리고 알파베타가 뭐라는 거야? 이란 내용이잖아.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알수 있는 게 뭐라고? 알파베타의 부호를 알수 있다니. 그게 중요한 거야. 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누가 이렇게 씌워져 있니? 절대값이 씌워져 있지?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라는 거는 절대값 계산을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그 안에 있는 거에 부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아, 알파도 음수고 베타도 음수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쌤이 아까 말한 거야. 뭐를 가지고? 곱하기를 가지고 일단은 두 개가 같냐 다른 애를 확인하는 거야. 두개 곱하기가 양수면 당연히 알파 베타가 양양 아니면 음음일 거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를 가지고 더하기를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둘다 뭐란 얘기니? 음수란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알파 분의 1, 마이너스 베타 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묶어서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거 계산해 주는 거는 곱하기 값, 더하기 값이잖아. 그래, 안 그래?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니까 곱하기 값은 2, 더하기 값은 이거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주자. 답은 얼마?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아셨죠? 2번도 하여튼 중요하고, 1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부호가 여기가 뭐일 때? 플러스일 때, 알겠지? 꼭좀잘좀 생각하셔서 정리해 놓으세요. 자, 285번 한번 봅시다. 285번 보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 들어봐, 얘들아. 식이라는 거는 얘들아, 굉장히, 특히 이퀄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A 이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퀄이 있잖아. 그치? 이퀄이 있으면, 여러분은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깨야 되는 그 고정관념이 있어. 뭐가 있냐면, 여기 있는 이제 A라든지 B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고, A의 일부, B의 일부도 뭐할수 있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뭐, 3x제곱, 빼기 4x 더하기 5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것만 이렇게 넘길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3만 넘어갈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고. 그게 뭐야? 사실은,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방정식에서 배웠을 때, 넘기는 게 사실 뭐야? 이항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뭐할수 있어? 곱하거나 나누거나 할 수가 있잖아. 자유롭게 식을 내가 뭐할수 있어?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일단은 이 문제는, 자, 이거에 두 근이 이거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일단은 여러분 눈에 근이 무언가 이렇게 알파든 베타든 A든 B든 1이든 2든 3이든 간에 주어졌어. 그러면 나는 뭐 하라는 거야? 대입하라는 얘기야. 뭐 하라는 얘기라고? 대입. 그럼 당연히 얘는 어떻게 되겠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4는 0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베타 더하기 4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얘하고 얘를 조금만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알겠어? 해보면 나는 지금 누가 필요해? 얘가 필요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가 필요하면 여기다가 뭘 더해주면 되겠어요? 알파 빼기 3을 더해주면 됩니까? 그럼 이렇게 돼요? 힘들어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다가 알파 빼기 3을 더해, 여기다가 뭘 더해주면 됩니까? 똑같이 알파 빼기 3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 너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알파 빼기 뭐가 된다는 얘기야? 3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알파 빼기 3을 더해주면 여기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얘가 알파 빼기 3이니까. 여기는 이 친구보다는 이 친구가 훨씬 더 뭐합니까? 가볍죠? 라이트하죠? 내가 계산하기 편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변형시켜준다는 얘기야. 알아듣겠어? 그럼 당연히 얘도 뭐가 되겠니? 베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네 둘이 뭐 하라는 얘기야? 계산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를 잘 봐봐. 알파 빼기 3하고 베타 빼기 3을 이거를 계산하라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알파 베타 하시고 마이너스 3으로 알파 더하기 베타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이거는 뭐다 알죠? 설명할 필요 없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되는데 한 단계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 발전을 하려면 그리고 우리가 방정식을 함수식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려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친구의 앞뒤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자리를? 그럼 어떻게 되죠? 3-알파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생기겠죠? 이거 알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3-베타로 바꾸면 마이너스 생기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되니까 의미 없겠지?
오케이? 그러니까는 이거를 구하라는 거는 얘를 구하라는 거하고 무슨 말? 똑같은 말. 됐어? 자. 이게 뭔 뜻인지 잘 들어, 앞으로. 이런 뜻이지? 얘는 이런 뜻이지? 그럼 니네 이거 두식 비교해봐. 엑셀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그럼 이거에 뭐가 나와요? 답. 끝.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친구들이 막 전개해가지고 막풀 동안 30원이면은 9 빼기 6 더하기 4 해가지고 답은 뭐가 되겠어? 7.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기를 앞으로 추구를 해야 돼, 너희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냐면, 근하고 연관되게 남았을 때, 뭐하고? 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의 두 근이 알파베타라고 하는 그 뜻은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 아, 이걸 말하는 거라고, 이걸. 그치? 그리고 내가 얘를 이 식에 의해서 전개해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됐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상수 빼기 알파가, 그러니까 알파베타가 뒤로 가는 거야. 어떤 개념으로? 빼기 개념으로 알겠지? 그렇게 되면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라는 이 식하고 맞출 수가 있고, x에다가 뭐만 대입하면 되는 거야? 3만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x에 3 대입하는 거나, 여기 x에, 이게 이거니까, 그래, 안 그래? 여기다 3 대입하는 거나, 여기다가 3 대입하는 거 당연히 뭐해? 똑같겠네. 됐어요? 이거는 2차식이니까, 뭐, 그냥 이거 전개해가지고 풀어도 뭐 사실 크게 힘들지 않아. 근데 이게 식이 3차나 4차로 올라가면 그때 상황이 바뀌겠지. 알겠어? 응. 쌤이 계속 짚어줄 거야, 이런 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란 얘기야. 알겠지? 응. 당연히 계산해서 풀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편한 계산을 내가 만약에 할수 있다면, 당연히 그 방법을 익히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거의 두 근을 이거라고 하자란 얘기지, 그치? 그럼 결국에는 이 식과 이 식을 내가 뭐야? 세팅을 해주기 원해서. 자, 네가 마이너스인데 얘가 마이너스 뭐야? 1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아, 너에다가 알파 하나 더해주자, 이런 얘기지. 내가 3인데 너는 1이니까 빼기 뭐? 3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너는 알파 빼기 3이 되고, 너도 베타 빼기 뭐가 돼? 3이 되는 건데, 알파 베타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너 자리 바꾸는데 마이너스 생겼어? 근데 너 자리 바꾸는데 또 생겼지, 마이너스가. 그럼 쌤쌤이야, 어차피. 그러면 x 여기다가 뭐 대입하면 되는 거야? 3 대입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아, 9 빼기 6 더하기 4, 답은 7. 이렇게 풀자, 이 얘기야. 오케이? 다음 문제. 똑같은 얘기네요, 그쵸? 똑같은 얘기고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다 똑같은 상황에서 마이너스 3 알파니까 그냥 알파 하나 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얘는 뭐라고? 알파라고. 얘는 뭐라고? 베타라고. 그치? 그러면 얘는 이제 뭐 이렇게 엮이는 게 아니니까 얘는 그냥 알파 베타 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용해서 뭐 하면 돼? 풀이 하면 끝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알겠어요? 너 갑자기 졸려고 졸라 그래. 수비 왜? 그런 생각하고 싶어? 엥? 자, 볼게요, 여기. 자, 여기 보니까, 이거의 두 근이 이제 이거라고 얘기했네. 그쵸? 그럼 우리 뭐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간단하게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치? 걔는 뭐가 되겠지? 두 근의 합이니까 뭐 1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뭐 A는 마이너스 1이구나라고 보면 되고, 두 근의 곱은 b가 되는 거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6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럼 뭐 a하고 누구하고 b하고는 충분히 여러분이 뭐할수 있어? 뭐 구할 수가 있겠지. 됐죠? 여기에서 두 근의 합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니? 마이너스 a분의 b를 말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네를 가지고 담보하시면 됩니까? 구하면 된다. 뭐이 정도 이야기네. 됐죠? 그 다음에 이 친구의 두 근이 뭐야? 알파 베타라고 보면 되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A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두 근의 곱은 뭐가 되겠어? B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맞죠?
자, 이거에 두근이 이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의 두근,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것이 이제 이거의 두근이야. 그렇죠? 그러면 얘네 둘이를 더한 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라는 친구가 이거에 부호반대니까 3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곱한 거 알파 더하기 1과 베타 더하기 2를 곱한 게 뭐가 되는 거야? 3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고자 하는 게 결국에는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고 알파 베타가 얼마냐? 이 얘기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첫 번째 식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가 됩니까? 1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 맞죠? 자, 얘는 알파 베타일 것이고 안에 거 곱하면 베타, 바깥에 거 곱하면 알파니까 플러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 3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야? 얘가 1이잖아. 아, 네가 1이다. 그러면 2니까 넘어가서 너도 1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래서 둘다 1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문제네요. 이런 것들은 그냥 계산만 좀 하면은 얼마든지. 왜 그러냐면 문제가 뭐 이렇게 얘가 무엇을 구하라는 거지라는 거를 추론하거나 생각할 필요가 없는 문제잖아요. 단순 계산 문제들은 연습 좀 열심히 하시면 뭐 금방 할수 있어요. 자, 288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서 봅시다. 얘가, 자, 그늘 같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네. 그쵸? 그랬을 때, 이거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얘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야.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이거, 몇 차방정식이에요? 1차요. 1차죠? 1차죠? 오케이. 자, 1차. 1차 방정식이 근을 갖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죠? X는요. X는요? 아닌데. 뭐또 있었어? 그냥 또 복습을 잘 하셔야 돼. 모르잖아. 그러니까는 이 1차야. 1차인데 근을 갖지 않아. 근을 언제 안 가졌지? 근을 언제 안 가는 경우가 있어, 조건이. 그러면 그 조건으로 얘를 뭐 하는 거야? A, B 값을 추론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A, B 값을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거든. 근데 언제 근을 안 가는지 몰라. 자, 1차 방정식 그거 딱 하나밖에 공부한 거 없어. 간단해. AX 플러스 B가 0이다. 자, 두 가지로 나눴었지? 어떤 거? 첫 번째, 뭐가 아닐 때? A는 0이 아닐 때지. 그래, 안 그래? A가 0이 아니니까 당연히 뭐할 수가 있어?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합시다. 편하게. 자, 그럼 A가 0이 아니면 A 넘어가면 되는 거야. A 넘어가면 X라는 거는 뭐가 답이 되겠어? A분의 B, 얘가 답이 된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그런데, 선생님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 A가 뭐일 때가 있다 그랬어? 0일 때가 있다고 했지? 그러면 A가 0일 때는 누구를 생각한다고? B가 0일 때하고 B가 0이 아닐 때를 생각을 한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야 뭐를 공부한 거야? 1차 방정식을 공부한 거야,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에서는 이거밖에 없었다고. 선생님이 설명 어떻게 얘기했잖아. 왜? 중학교 문제는 항상 단 A는 0이 아니다라는 게 항상 있다고, 문제 끝에. 근데 고등학교는 이게 없어. 단 A가 0이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고등학교에서 니네 입장에서 1차 방정식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첫 번째 이 친구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0 곱하기 X는 0 이런 상황이 되겠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X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아무거나 들어와도 되겠죠? 아무거나 들어오더라도 두 개를 곱하면 당연히 0이 되는 게 맞으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해가 무수히 뭐라 그랬어? 많다라고 얘기했었지. 해가 무수히 많은 거를 수학적인 단어로 뭐라 그랬냐면은, 무수히 많아서 정할 수가 없어. 그게 바로 뭐인 거야? 부정. 이렇게 되는 거야. 해가 너무나 많아서 누구를 딱 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부정이야.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되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0 곱하기 x는 p가 0이 아니니까 그냥 0이 아닌 b라는 값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x에다가 그냥 생각을 해보라고. 어떤 거를 넣었을 때 0이 아닌 b값이 나오겠냐 그 얘기야. 해가 있어 없어? 없지 당연히. 왜? x에 뭐가 들어가더라도 얘하고 곱해지면서 얘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니까? 0이 되는 거니까 절대 0이 아닌 b가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때가 바로 뭐냐면은 해가 없는 경우야. 해가 없다. 이거를 수학적으로 뭐라 그랬어? 해를 구할 수 없다. 불능 할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었다고. 이거 바로 전 시간에 했어, 형아. 그렇지? 그러니까 니네가 이런 문제가 딱 나왔을 때 그늘같이 앉는다. 이 내용에서 정확하게 특히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 이 부분을 내가 뭐해야? 알아야 이런 문제가 풀어지는 거야. 아시겠지? 그러면 나는 이게 어떤 꼴로 만드는 거야? 그렇지. 이러한 꼴로 뭐 하겠다?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당연히 무엇, x, 무엇 이렇게 정리하는 게내 목표야. 그치? 그래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a제곱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x가 아닌 애들을 넘기자.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1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없어지겠네. 맞아요? 그럼 얘를 뭘로 묶어내? x로 묶어내면 x로 묶어내면 a제곱 빼기 1만 남으니까 a 더하기 1 a 빼기 1은 a 더하기 1 이렇게 식이 뭐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 전개되는 건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치? 근데 나는 지금 어떤 꼴을 원하는 거니? x는 0이 되지만 얘는 0이 되면 돼안 돼?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a 값은 뭐가 돼야 되겠어? 1이 돼야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겠네. a가 1이면 이쪽은 0이 되잖아. 0 이렇게. 그치? 근데 얘는 1이면 뭐가 됩니까? 2가 되니까 0 곱하기 x는 2. 즉, 여기에서 요구하는 꼴이 정확하게 세팅이 딱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세팅이 되기 위한 a 값은 뭐기 때문에 1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2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해 주시면은 얘는 그냥 간단한 뭐가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오케이? 그거에 두 근이 이제 알파베타니까 얘를 구하라는 말은 뭐 당연히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걸로 그냥 모아보면 되는 거야.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 문제지. 자, 되게 웃긴 게, 이 문제 한번 봐봐, 얘들아. 이런 거 나오면 생각보다 학생들이 못 풀어요. 왜못 푸냐면은, 얘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실제로 무슨 문제야? 그냥 이거는 기본 문제야. 그치? 지금 이 부분, 그러니까 A가 만약에 해결이 되면, 그냥 2차씩 나오고, 그 다음에 두 근을 알파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을 못풀 친구는 아마 반에서, 절반 정도에만 못풀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애들은 뭐할 거야? 풀 거야. 그러니까는, 이 문제에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핵심이 뭐냐면은, 이거, 1차 함수 이거를 정확하게 뭐 하고 있느냐? 네가 해석을 할수 있느냐? 이게 더 키포인트가 되는 거야. 얘를 몰라서, A 값을 정확하게 못 구해.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제가 뭐 하는 거야? 안 풀리는 거야. 그럼 이 문제를 네가 만약에 못 풀었다? 진단은 어떻게 해야 돼? 머리가 아파, 배가 아파? 했을 때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못 풀었어. 자기는 뭘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나 2차 함수를 못 푸네라고 생각하면 2차 방정식을 못 푸네라고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얘는 1차 방정식을 못 푸는 거야. 공부를 잘한다는 친구일수록 얘들아 뭔지 아니? 내가 어떤 문제를 틀리거나 그랬을 때 분석을 해서 어느 부분이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복습하는 거야. 이것저것 다 푸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모르겠어. 잘 몰라. 못 풀어. 틀렸어. 그러면 뭘 해야 돼? 어느 부분을 내가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돼. 왜? 그 부분이 펑크 나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그 부분으로만 물 들어오면 계속 물 새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 부분을 딱 막아야 돼. 이런 식으로. 알겠어? 안 배워서 못 푸는 거는 상관없지. 안 배웠으니까. 근데 배운 부분에서 내가 만약에 아직도 세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정확히 찾아서 메꾸는 연습을 니네들이 해야 돼. 알겠어? 그렇게 하시면 수학은 차곡차곡 쌓입니다. 생각보다 엄청 쉬워요, 수학은. 또 100점 받기 쉬운 과목 중에 하나야. 자, 여기 봅시다. 3번.
2차 방정식, 자, 두근의 B가 2대 3이라는 거잖아, 그치? B가 2대 3이라는 거는, 여러분 뭐 이거 보자마자 뭐 그냥 2알파, 아, 3알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할수 있지. B라는 거는 뭐야, B라는 거는. 뭐 어떤 거 하나를 기준했을 때 그거의 몇 배, 이런 얘기지. 1대2라는 게 무슨 말이야? 작은 거를 1이라고 봤을 때, 큰 애는 나는 너의 두 배,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B라는 거는 얘들아 몇배 개념이야 몇 배. 몇 배라는 거는 뭐야? 곱하기 개념이야. 무슨 개념이라고? 곱하기. 그러니까 이 B라는 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정보를 주는 거냐면 원래는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두 근이라는 거는 알파하고 베타라고 내가 뭐 해야 돼? 표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즉 미지수 몇 개를 사용해야 돼? 두 개를 사용해야 되는 거야. 미지수가 두 개라는 거는 식이 반드시 몇 개가 돼야 그 미지수를 해결할 수가 있어? 두 개가 돼 해결할 수가 있어. 예를 들면 A 더하기 자 우리 중기로 한번 가보자. A 더하기 B가 5야. 이거 A값 B값 구해 못 구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은 거지. 너무 많은 거지. 이런 게 바로 부정방정식이야. 너무 많은 거야, 얘가. 뒤에서 배울 거야, 부정방정식.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거는 0이면 5고 1이면 4고 3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가 너무 많은 거야. 그치? 그래서 해가 뭐라고 딱하니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여기에 이런 식이 하나가 더 등장을 하면 이제는 뭐할수 있어? A값, B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두 개잖아. 그래 안 그래?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면 그 미지수는 연립을 하든, 즉, 가감법을 하든, 대입법을 하든, AB 값은 무조건 뭐할수 있어? 풀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식을 세울 때 가능하면 미지수를 어떻게 세워야 돼? 그래서 작게 잡아, 적게 잡아서 세워야 돼. 잠깐만. 이렇게 알파베타 미지수 두 개로 잡는 것보다 미지수를 어떻게 잡는 거야? 하나로 잡아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B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야? 아, 미지수를 내가 하나로 정리해서 잡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두 근의 B가 2대 3이라고 하면은 한 근을 2알파라고 하면 또 다른 한 근은 뭐가 된다는 얘기지? 3알파가 된다. 그래야 2대 3이 되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라는 얘기 알겠지? 그러면 마찬가지야. 두 근의 근과 계수와 관계니까 두 근의 합은 뭐가 되겠어? 5알파가 되겠지, 그치? 그게 바로 여기서 뭐가 되는 거니? 1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알파는 뭐다? 2다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겠지. 맞죠? 알파가 2면 당연히 근은 뭐가 되니? 4와 6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은 24가 될 것이고, 여기서 두 근의 곱은 뭐가 됩니까? K-2 이렇게 되겠지. 최고차항과 상수항에서 그냥 그대로 부 그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그러면 K값은 당연히 얼마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26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끝나는 문제네. 됐죠? 자, 두 근의 차가 4다. 그러면은 이런 거 마찬가지네. 알파 베타로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를 알파라고 하자. 그럼 나머지 하나는 알파 더하기 4라고 하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내가 미지수 몇 개로? 하나로 식을 세우자. 그러면 두 근의 합. 얘가 두 근의 합이 되겠지, 그치? 두 근의 곱에서 이 친구가 되겠네. 맞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곱을 이용해서 이제 얘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알파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두 근의 합을 이용해서 K 값 구하시면 끝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안 풀어져도 되겠죠? 이해되겠지? 넘어갈게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290번에,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말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두 근이 연속된 짝수래. 두 근이 연속된 짝수면 이게 뭔 소리니? 너는 그러면 이 말을 듣고 근을 뭘로 세울 거야? A랑, 아니, 알파랑 알파 더하기 그치, 그렇게 세우면 되겠지. 그러니까 연속된 짝수라는 말은 몇칸 뛰기? 두칸 뛰기. 연속된 홀수도 두칸 뛰기. 그치? 두 근이 연속된 3의 배수다.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3. 연속된 n의 배수다. 알파 더하기 n.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한 근이 알파면 한 근은 알파 더하기 2에서
뭐 이것 좀 볼게. 이거 좀 내가 풀어줄게. 하나만. 자, 알파 더하기 2란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두근의 합은 뭡니까? 2알파 더하기 2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두근의 합은 뭐가 되는 거니? K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이렇게 될 것이고, 두개 곱하면. 자, 이 친구는 뭐가 되냐? 얘가 될 거니까 3K-1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뭘 구하라고 했어, 얘들아? K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K값 구하라겠지? 그러면 항상 이런 문제들은 잘 보세요. 지금 너희들 눈앞에 미지수가 몇 개야? 두 개지? 식몇개 있어? 두개 있지?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면 무조건 미지수 해결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해. 알겠지? 그런데 이렇게 있어. 두 식이 K는 지금 몇 차니? 1차지. 알파 몇 차야? 2차잖아. 그치? 1차, 2차 다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하고 차수가 지금 뭐해? 똑같지 않아? 똑같지 않으면 뭐를 사용할 수가 없어? 중학교 2학년 때 사용했던 가감법이 당연히 안 돼.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가감법 말고 여러분 또뭐 배웠습니까? 대입법 배웠지. 그치? 그래서 대입법을 사용해서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니? 그럼 대입법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여기 봐봐. 알파 자리에 K를 대입하는 경우 있고, K 자리에 알파를 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파는 제곱도 있고, 1차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알파 자리에 K를 대입한다는 건 너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냐? 아, K를 알파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걸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뭐가 되겠어? K라는 친구 누가 되니, 얘들아? 2 알파. 여기 3이 넘어가면 되겠죠? 그럼 뭐가 돼?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겠네. 오케이? 그러면 이 K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쏙 집어넣어 버리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알파하고 K가 섞여 있던 식이 뭘로 바뀌어 버린 거야? 알파만의 식으로 바뀌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알파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 없어? 있죠.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는 3K이니까 6 알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6 알파 플러스 얼마니?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얼마? 4는 0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맞죠? 그럼 알파는 여기서 뭐가 되겠어? 2가 되는 거알수 있겠지? 이거 뭐 완제로 되는 거 알죠? 그럼 알파가 2란 얘기. 알파가 2니까 K값은 얼마가 된다? 3 이렇게 뭐할수 있어? 내가 원하는 K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알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많은 상황에서 만나게 돼. 그러니까는 두 미지수가 식이 두 개야. 근데 차수가 달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 단순한 1차인 쪽으로 뭐 하는 거? 1차를 없애버리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자, 또 하나. 여기서 만약에 알파가 알파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여기서 알파 값은 뭐가 돼야 돼? 왜? 약순이니까. 그렇지. 이런 거를 인식을 안 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렇게 딱 답이 나오잖아. 급 당황해. 오씨. 알파를 누구로 해야 되지? 알겠어? 항상 제한돼 있어. 뭐야? 무엇을 내가 구해야 되는데 그 무엇이 제한돼 있어. 뭐, 짝수다, 자연수다, 아니면 뭐 정수다, 아니면 뭐보다 크다, 작다,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러면 항상 여러분이 이 근을 구할 때이 제한되어 있는 값을 뭐 해야 돼? 신경을 써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더라도 다행히 아까 그 식에서는 알파가 2밖에 안 나왔으니까는 뭐 그런 고민이 없었지만 이렇게 나오면 너는 답이 아니다라는 거 반드시 뭐 해야 돼? 생각해봐야 되겠지. 알겠어? 자, 그렇게 하고 얘도 뭐 똑같은 문제가 되겠지? 한번 풀어보면 되겠네요. 자, 291번. 2차 방정식 이거에 두 근의 절대값의 비가 몇대 몇이라고? 자, 두 근의 절대값의 비가 4대 1이야. 그치? 잘 한번 보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뭐라고 넣을 수 있어? 하나는 뭐 알파, 하나는 4알파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자, 이렇게 놓으면은 진짜 될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졸려? 자, 여러분이 이 식을 보면, 항상
미지수로 이렇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 얘를, 여기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 여기서? 조니까 내가 여기서 수업해줄게. 어떤 힌트 얻을 수 있어, 여기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 빨리 얘기해봐. 두근의 곱이 이거잖아. 그럼 두근에 대한, 곱에 대한 정보를, 두근의 곱이 이거라는 거 말고는 두근에 대한 정보 얻을 게 없어? 뭐? 한근이 많이 그치, 그런 걸 얻어내야 된다고. 그래야 된다고. 결론적으로, 아, 얘가 마이너스 16이야. 그럼 두근은 서로 뭐라는 얘기야? 부호가? 반대란 얘기지. 부호가? 반대란 얘기지. 그렇지, 그런 것들이 얻어져야 여기에서 있는,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이건 지금 뭔 소리야? 두근의 부호가? 같단 얘기잖아. 그러니까는, 아, 얘만 보고 이렇게 세워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절대값이 없으면 당연히 이렇게 세우면 되겠지. 근데 절대값 덕분에, 아, 절대값이 있어? 딱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야 돼? 어? 부호가 어떻게 되지? 부호 되지, 항상. 부호를 확인을 해줘야 거기에 맞게 뭐할 거니까? 그렇지. 내가 여기를 뭐 이렇게 알파 4알파로 할지, 또는 뭐 마이너스 4알파로 이렇게 할지, 그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야? 결정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는 보세요. 근의 비가 4대 1이고 절대값이 있어.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6인 거를 보니까, 아, 둘 중에 하나는 양수, 음수 반대잖아. 그런데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인지 알아볼라. 그러니까 큰게 양수인지 큰게 음수인지 알아볼라. 모르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너를 두 개로 나눠야 되는 거야. 첫 번째, 뭐가? 아, 큰게 양수고 작은 게 음수. 이런 경우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 큰게 음수, 작은 게 양수.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두 가지 말고 절대값과 여기 마이너스 16이 콜라보가 돼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겠어, 없겠어? 없습니다. 아, 없죠. 그렇지? 일단 수학이 어렵다는 거는 뭐냐면, 이런 문제 수학이 어렵다고 하거든? 왜? 이렇게 나누는 거에 대해서 어려워해. 근데 어려운 게 아니야. 어떤 거를 내가 건드려서 어디에서 정보를 어떻게 얻어낼지를 알면 쉬운 거라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두근의 곱에 해당하는 이 마이너스 16을 보고 나서 아무런 감동을 못 받으면 당연히 못 풀지, 이 문제를. 그러니까 니네 생각은 이 생각을 해야 돼. 아, X1차는 더하기야. 그래, 안 그래? 더하기는 우리가 아까 어떤 정보를 얻었어? 두근이 만약에 둘다 양수거나 둘다 음수일 때는 양인지 음인지를 파악해주는 역할을 했어. 그쵸? 근데 만약에 두근의 부호가 다르면 더하기를 가지고 양인지 음인지 판단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때는. 그치? 그러니까는 이 X의 개수는 나에게 둘다 양수거나 둘다 음수일 때 양인지 음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주는 역할을 나한테 해주는 거고, 두근의 곱은 두 부호가 같은 부호인지 다른 부호인지를 판단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명확하게 그 역할들을 니네가 다 뭐하고 있으면 돼? 알고 있으면, 아, 절대값이 나왔네? 부호 판단해야 되겠네? 누구로 판단해? 곱하기로 판단해야 되겠지. 두 분의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를. 그러면 곱하기, 만약에 다르면 게임 끝난 거잖아. 두 분의 부호가 같으면 더하기 값을 이용해서 양인지 음인지. 아니, 도대체 어려울 게뭐 있어?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두근의 곱이, 이거나 이거나 둘다 두근의 곱은 뭐니? 마이너스 뭐야? 마이너스 4알파 제곱이 얘가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약분하면은, 4가 되니까, 알파는 뭐가 돼? 풀마? 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됐죠? 자, 알파가 플러스 2면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2면 얘가 뭐가 되는 거고? 8이 되고 얘가 뭐가 돼? 이렇게 되겠지? 알파가 마이너스 2면 어떻게 돼? 반대가 되겠지? 그러면은 얘도 플러스 2면 얘가 마이너스 8, 얘가 뭐? 2 이렇게 되겠네. 맞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모든 실수 K값에 뭘 보라 그랬어? 합을 보라 그랬지? 그러면 여기 이런 경우는 두근의 합이 얼마야? 여기서 두근의 합이 얼마니? 마이너스 K 더하기 3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두근의 합은 부호 반대니까. 맞습니까? 두근의 합은 부호 뭐라고? 반대. 항상 부호 반대. 그치?
그럼 두근의 합은 얘는 뭐야? 6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6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면 이럴 때 k 값은 얼마가 되겠어?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마 3이 될 것이고. 오케이? 이럴 때 k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9가 되는 거알 수가 있겠지. 넘어가면 k, 넘어가면 9가 되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답은 뭐가 된다? 6.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준기와 연서 두 학생이 있습니다. 준기와 연서 두 학생이 있는데, 뭐, 잘못 보고 풀었다라는 얘기, 이런 거는 뭐, 중학교 때도 여러분들이 가끔씩 만나봤던 거예요. 그치? 잘못 보고 푼 거는 뭐하고? 신경 쓰지 않고, 잘본 것만 신경 쓰는 얘기지. 그러면, 보세요. 2차 방정식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준기는 B를 잘못 봤대. B를 잘못 봤다는 얘기는 얘를 잘못 봤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나는 누구는 활용할 수가 없어? 두 분의 합은 이용할 수가 없지. 두 분의 뭐만? 곱만 이용할 수가 있겠지? 그럼 두 분의 곱이라는 거는 뭐냐면 a분의 c가 될 것이고, 오케이? 그게 바로 2니까 마이너스 뭐가 되겠습니까? 12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연서는 c를 잘못 봤다. 그러면 연서는 a분의 마이너스 b를 알아야 되고, 그치? c를 잘못 봤다는 얘기는 곱하기는 사용 못 하잖아. 더하기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까? 두근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마마 없애버리자. 그럼 이거 두 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아, B라는 친구는 뭐가 되는 거고, 4A가 되는 거고, C라는 친구는 뭐가 되는 거냐? 12, 마이너스 10이니? 이 정보를 내가 얻어내는 거야. 알겠니? 지금 이 정보, 이렇게 이 정보를 얻어내는 과정이 얘들아 뭔줄 아니?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미지수가 몇개 있어? 세개 있지? A, B, C 세개 있잖아. 식몇개 있어? 하나 있지? 그러면 내가 A, B, C를 뭔가 케어를, 뭐냐, 처리를 한다든지, 원하는 어떤 뭔가 내가 이렇게 물음에,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미지수를 세 개인 걸세 개를 갖다가 미지수를 하나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조건과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B를 A로, C도 뭘로? A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한 풀이 과정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고 풀어야 된다고. 그냥 이렇게 풀면 돼. 그거는 외우는 거야. 왜 이렇게 했냐. 나에게 주어진 식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미지수가 한개 이상이 되면은 그거에서 절대 뭐할 수가 없어? 해결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는 B도 C도 다 A에 관한 꼴로 뭐 한다는 얘기야? 바꾼다는 얘기지.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되겠네요. AX제곱 플러스 4AX-12A가 0이니까 우리는 A로 뭐할 수가 있어? 묶어낼 수가 있지. A로 묶어내면은 X제곱 플러스 4X-12는 0이라는 이러한 식을 뭐할 수 있어? 만들 수가 있고 이거의 올바른 근을 구하라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근은 여기 있는 최고차항의 계수와 근하고는 상관이 있니, 없니? 상관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도, 근을 만약에 우리가 알파베타라고 하면 얘들아, 어떻게 식 세웠어? A 쫙 하고 나서 X제곱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합 X 곱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근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근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이거 근 구하는 것도 선생님이 혁이한테는 얘기했는데 이거 인수분해 하면 근 나와. 그치?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근안 구할 거고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바로 근 구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게 두 근의 뭐니? 곱. 이게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하지? 그러면 두개 곱해서 12가 되는 경우는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 이렇게. 그래, 안 그래? 이게 후보들이라고 알겠지? 근데 두 개를 뭔가 더해가지고 뭐4 정도 나오려면 얘네들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 두개 관계에서 우리는 근이, 아, 딱 보니까 2하고 6이 되겠구나라는 얘기야. 근데 두 근의 합이 지금 얼마가 되니? 아니라고. 부호반대 항상. 마이너스 4. 그러려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면 끝나는 거야. 이게 그냥 답이야. 인수분해 안할 거야, 이제 선생님은 앞으로에. 항상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해. 물론 이제 얘가 뭐 2나 3이 있으면 좀 복잡하니까 그때는 인수분해 하시고, x제곱 앞에 계수가 뭐일 때는? 1일 때는 그냥 하자는 얘기야. 알겠어요? 응.
4번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발전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아, 계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 근이 예가 나왔다. 이렇게 이거의 원래 근은 알파베타라고 할때 이거 한번 구해봐라. 그 얘기네. 그치? 그러면 이거 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아, 두 근의 합. 그쵸? 그 다음에 두 근의 뭐? 곱. 이 친구들 이용해라. 이런 얘기니까. 원래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 곱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두 근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두 근을 한번 더해봐. 두근 더하면 뭐가 되겠어? 여기서 두근 더하면 뭐가 되니? 2a분의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2b 되겠죠. 그래, 안 그래? 아니, 여기, 이걸로 잘못 알아서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되겠지. 근 하나가 뭐야? 2a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고 또 하나는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두개 더하면 어떻게 돼? 얘네는 없어지고 2a,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니까. 두 분의 합은 뭐가 된다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거 두개 더한 거. 마이너스 1은 여기서 보면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2 약분하고 마이너스 약분하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거는 a 이퀄 뭐가 되겠어? b다라는 거 얻어낼 수가 있겠지. 괜찮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이거 두개 곱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뭐가 되겠어? 4a 제곱분의 오케이? 뭐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시면 좀 편하긴 하겠지?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2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그쵸? 그러면 두 근을 곱한다는 얘기니까 뭐 이거 이거 곱하면 얼마가 되겠어? 이렇게 될 것이고 맞죠? 얘네 둘이는 지금 뭐야? 합차잖아 그치? 앞에 것끼리 곱하니까 뭐가 되는 거니? b제곱 뒤에 것끼리 곱하면은 부호 반대 마이너스 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b제곱 없어지고요. a 없어지니까 4a분의 뭐가 돼? c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다. 그치? 4a분의 c가 바로 뭐야? 두 근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걸알수 있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결론적으로 c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걸알수 있니? 8a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익힌 문제나 이 문제나 똑같은 문제야, 사실은. 근데 익힌 문제는 조금 쉽게, 그쵸? 누가 잘못했다라고 해서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가 바로 뭐 마이너스 b분의 a, 그 다음에 아니 a분의 마이너스 b, a분의 c를 이용해서 bc 값을 좀 편하게 구할 수 있었던 거고, 얘는 조금 더 여러분에게 뭐한 거야? 계산의 수고로움을 더준 것뿐이야. 그러면 a, b가 a하고 똑같고 이게 똑같잖아, 그치? 그러면 ax 제곱 b는 a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AX, C는 이거니까, 마이너스 8A는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그럼 뭐 A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식이 전개가 될수 있다라는 걸알수 있겠네. 그쵸?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얼마니? 8.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치?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뭐 하면 되겠어? 마무리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여기 3이 들어가야지, 그치? 그리고 잠깐만 C분의 4A 제곱이 얘가 마이너스 2지, 그치? 그러니까 C는 뭐가 돼? 마이너스 8A. 그런데 오케이, 맞네. 이렇게 해도 풀면 되겠지. 이 그냥 5번은 말 그대로 그냥 여러분 계산 연습 열심히 시키려고 하는 그냥 그런 문제야. 다른 거 없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니? 4가 되겠죠? 알파 베타가 얼마가 되겠어? 1이 되겠네. 그래, 안 그래? 자, 얘하고 얘를 뭐로? 두 근으로 한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4고 얘가 지금 얼마야? 1이잖아. 얘하고 얘를 뭘로 한다고, 얘들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라 이런 말이지. 그러면 x제곱
합의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5x, 오케이? 곱이니까 플러스 4는 0.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뭐 1번 문제 될 것이고, 맞죠? 2번은 두 군의 합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하고 얘를 뭐 해야 돼? 더 해야 되는 거지. 더하면은 뭐가 되니?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얘하고 얘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뭐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알고 있죠? 이게 두 군의 합이야. 그러면 더하기가 4니까 4 더하기 얘는 1분의 4니까 4에서 두 군의 합은 뭐가 되는 거니? 8.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두 군의 곱은 그냥 얘하고 얘를 뭐 하는 거? 곱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앞에 것끼리 곱하니까 얼마니? 알파 베타가 될 것이고, 맞죠? 뒤에 것끼리 곱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알파 베타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안에 거 곱하니까 얼마야? 1. 바깥에 거 곱하니까 얼마야? 1.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이게 뭔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앞에 것끼리 곱하고 뒤에 것끼리 곱하고 V자 두개 곱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선생님하고 곱셈공식 한치 너는 잘 이해되지? 이게 계산이 빨라지고 동량이 짝짝짝 모이면서 계산이 편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맞죠? 그러면 알파베타가 1이니까 1, 1, 1, 1이니까는 두 근의 곱은 뭐가 되는 거니? 4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4는 뭐?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97번. 자, 이거 뭐 원과 비례해서 여러 번 공부했었는데요. 이런 거 혹시 기억납니까? 원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두 현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인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넌 알아요? 너는 알고 너는 왜 몰라, 막. 처음 들어요. 처음 봐? 이거 중3 때 했던 거야, 중3 때. 중3 때. 이렇게 있으면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하고 똑같다고. 알겠지?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 약간 바람개비 느낌으로 얘하고 얘를 곱한 거는 얘하고 얘를 곱한 거가 똑같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람개비 약간 바람개비 알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문제가 이거야. AP하고 BP를 길이의 두 근으로 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AP의 이거와 얘를 뭘로 한다는 얘기야? 두 근으로 하는 1차 방정식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라고. 알겠어? 그럼 생각을 해보자. 뭔 생각을 해보냐면 얘를 갖다가 X라고 한번 해볼게. 얘를 X라고 이렇게.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을까? 말을 바꿔서 할게요. 지름이 얼마죠? 8이죠? 이만큼을 x라고 했죠? 그럼 이만큼의 길이는 뭐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됐죠? 간단하죠? 8-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얘하고 얘를 내가 뭐 하겠다는 얘기야? 근으로 하겠다 그 얘기라고. 알겠지? 그럼 x 값을 내가 구해야 될거 아니야? x 값 어떻게 구한다고? 두 개를 곱한 거는 얘네 둘이 곱하고 뭐 하다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x 8 마이너스 x는 뭐하고 똑같다고? 12하고 똑같다는 얘기지.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구할 수 있어? x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 두개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니까 넘겨야 되겠지? 그러니까 x 제곱. 이렇게 곱하면은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8x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8x 더하기 12는 뭐가 된다?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뭐 하면 되겠어? 2하고 6, 마마 이러면 되겠지. 아니, 2하고 6 이러면 되겠지. 두개 더하기가 8이니까. 그러면 한 근이 2이고, 한 근이 뭐란 얘기야? 6 이런 얘기야. 얘가 만약에 2라면 얘가 6이 되고, 그치? 얘가 6이고 얘가 2인 거 말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x는 2, 얘가 얼마? 6. 얘하고 얘를 뭘 한다?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세워라 그 얘기잖아. 답이 바로 뭐야? 얘가 답이네, 그냥.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면 이거는 알죠? 이거 제곱이 이거 곱하기 이거인 거 알아요? 몰라요? 이건 알죠?
넌또 몰라 이거는? 어?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90도인 건 알아요? 왜요? 뭐의 원주각? 80도. 지름의 원주각. 정확히 알자. 하나 알더라도. 지름의 원주각은 뭐라고? 90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뭘 배웠냐면은 닮음이라는 걸 배웠어. 뭐 배웠다고? 얘들아, 고등학교에 와서는 도형을 하나도 안 배워. 중학교 때 배웠던 다그 도형을 좌표에다가 올려서 이제 막 계산하거나 그래. 그러니까 도형의 성질은 중학교 때 이미 다 끝났어.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굉장히 중요한 거를 많이 배워서 삼각형 그때 다 배웠고 사각형 다 배웠거든. 그치? 그리고 고등학교, 중3 와가지고는 그냥 뭐 피타하듯이 하고, 그러니까 원밖에 안 배워서 삼각비하고, 그치? 그러니까 원을 제외한 삼각형이나 사각형과 관련된 건 중학교 때다 배웠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중학교 때뭐 공부 제대로 안한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도형나무 하나하나 정리해줄 테니까 정리해주는 거 너네가 이미 다뭐한 거야? 다 빵꾸 뚫려 있는 부분이야. 다 채워서 메꿔 넣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은 상관없고 모르는 부분은 메꿔 넣어야 된다. 알겠지? 자, 일단은 이런 게 있어. 뭐가 있냐면 닮음에서 여러분 자. 자, 이거 직각삼각형 뒤집어 놓은 거야, 알지? 여기에서 공식이 4개가 나와요. 몇 개가 나온다고? 4개가. 어떻게 나오냐? 자, 얘를 제곱한 거는 이거 곱하기 전체. 알겠어? 그 다음에 얘를 제곱한 거는 이거 곱하기 얘. 그 다음에 얘를 제곱한 거는 이거 곱하기 전체. 그 다음에 얘 곱하기 얘는 이거 곱하기 이거 이런 식으로. 자, 쌤 얘부터 설명할게요. 뭐 증명은 그렇고 그냥 우리가 빨리 암기하는 것만 생각해 보면 여기에 너희들의 삼각형이 몇 개가 보여? 일단은 두개 보이지 직관적으로. 여기 삼각형 보이고 이 삼각형 보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삼각형 입장에서의 빗변의 제곱은 알겠어? 빗변의 제곱은 그거의 밑변 곱하기 전체. 오케이? 그렇게 생각해보면 여기에서도 이 삼각형의 빗변의 제곱은 밑변 곱하기 뭐라고? 전체. 됐지? 그 다음에 높이, 가운데 제곱은 양쪽.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이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던 거였어. 알겠니?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선생님이 그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는 모양을 보니까 약간 한글 어떤 모양입니까? 소. 소.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소자 공식, 보통 그렇게 얘기 많이 하지? 이거는 이제 어디서 나온 거니, 얘들아? 넓이에서 나온 거지, 어디에서? 참고적으로 얘들아, 어떤 도형이 있어. 근데 직각이 내 눈에 보여, 직각이 눈에 보여. 이 직각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 야, 넓이 이용해, 넓이 이용해, 그 말이야. 뭐 이용하라고? 그렇지. 넓이를 좀 이용해줘. 자꾸 소리치고 있는 거야. 근데 네가 그 메시지를 뭐 하는 거야? 뭐래, 이러고 안 받는 거야, 그냥. 항상 직각 나오면, 특히 삼각형에서 직각 나오잖아. 무조건 얘는 뭐 말하는 거다? 넓이를 이용해봐라. 그런 얘기야. 왜? 삼각형에서는 밑변과 높이는 반드시 수직, 직각으로 되어 있어야만이 뭘 이용할 수 있어? 넓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넓이를 얘가 직각이고 얘도 직각이잖아. 그러니까 이 직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도 있고 이 직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넓이를 뭐할 수도 있다? 구할 수도 있다. 간단하게 직각, 직각 있으면 아, 너든 뭐하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알아들으시겠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꼭다 알아보시고요. 자, 얘를 좀 놓고 보면 얘를 내가 이렇게 연결하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쵸? 그럼 얘가 당연히 뭐가 됩니까? 직각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거 방금 선생님 쫙네개 말했던 것이 자연적으로 머릿속에 똑 생각나야 돼. 그러니까 이런 모양만 보면 여러분이 어우, 지름 나왔어. 반가워. 당연히 지름 원주 위에 하나의 점을 이렇게 딱 찍었잖아. 그럼 나는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원주각 만들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너무나도 내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직각삼각형이 등장을 하거든. 알겠어? 오, 그래서 이렇게 연결 하나 해주고, 이렇게 연결 하나 해줘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알겠습니까?
이 문제에서는 뭐냐면 AH와 BH잖아. 그치? 그럼 AH는 얘를 말하는 거고 BH는 얘를 말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누구는 이 친구의 제곱은 그치? 이 친구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가 되겠지. 얘를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는 얘는 하나를 얘를 X라고 해볼게. 얘를 X라고.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가 돼? AH는 뭐가 되겠어?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야. 뭔가 전체 길이가 있어. 전체 길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내가 X라고 놨다고. 그럼 당연히 나머지는 뭐가 돼? 전체 마이너스 X지. 당연한 거지. 이걸 갖다가 얘를 갖다가 A, 얘를 갖다가 B, 얘를 갖다가 알파, 얘를 갖다가 베타라고 세운다는 거는 안 돼요. 알겠지? 항상 전체 길이가 주어졌어. 그 중에 일부를 갖다가 내가 어떤 X나 알파나 베타라고 놨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전체 마이너스 X 이렇게. 왜? 미지수를 적게 세우는 게 여러분이 편하게 갈수 있는 길이야. 그래서 두근이 얘는 뭐가 되냐? 하나는 x가 되고요. 하나는 뭐가 된다고 얘들아? 10-x가 된다. 이게 바로 뭐다? 16이다. 이 말이라고. 이거 제곱. 됐습니까? 이거 제곱은 누구라고? 얘 곱하기 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아듣겠니? 오케이. 그러면 이거 뭐 굳이 여러분이 뭐 인수분해 하시면 되긴 하지만 인수분해 굳이 안 해도 뭐 2하고 8 정도 생각하면 되겠지. x값이 뭐가 되면 되겠어? 2면 되겠지. 아, 2, 8이 16이니까. x값이 2면 얘가 2잖아. x값이 2면 얘가 2지. 그럼 얘는 8 아니야. 그게 곱하면 16 맞잖아. 아니, 이게 혁연태는 그냥 강조한 게 뭐냐면, 식대로 푸는 거 맞아. 근데 우리 이 대글박이 장식품이 아니야. 직관적으로 딱 보면 그냥 나오잖아, 답이. 그런 거 갖다가 굳이 얘를 또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넘겨서 또 인수분해해서 막 그렇게 해야 되겠어? 힘들게 가야 돼, 인생을? 아니라고. 간단하게 딱 눈에 직관적으로, 이것도 훈련이야. 보다 보면 이제 점점 뭐 하는 거야? 딱 보는 순간 보이는 거야. 이게 뭔 소리냐면, 야, 이거 얘하고 얘를 곱해서 얘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AB는 뭐란 얘기야? 16의 약수란 얘기야. 그래, 그 얘기야.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이거. 아, 얘가 뭐1 곱하기 16이든지 2 곱하기 8든지 이런 얘기 아니야. 4 곱하기 4든지. 그럼 AB는 이런 세트 중에 몇 개야? 하나 세트 이런 얘기야, 그냥. 맞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누가하고 누가? 2하고 8이 뭐가 되는가? 근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10x 플러스 두근의 곱 16은 0. 이렇게 세우시면은 이게 끝나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